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 시간에 이 세포, 내 유전물질, 염색체를 해봤고, 이번엔 이제 세포 분열인데, 어제 왜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된다? 세포 분열의 이유. 그래가지고 어제 무슨 얘기 했어? 삼겹살 얘기했죠, 삼겹살. 우리가 대패 삼겹살이 빨리 익어요? 아니면 통 삼겹살이 빨리 익어요? 대패 삼겹살. 대패가 더 빨리 익죠. 왜? 얇잖아. 열이 빨리 전달이 되지. 그러니까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한 세포랑 큰 세포랑 있다 보면 아무래도 물질 확산의 속도는 같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랑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지. 가운데는 핵이 있으니까. 세포 분열하는 이유는 뭐냐? 뭘 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그럼 이 물질 대사라는 건 뭐냐? 물질 대사라는 건 뭐냐? 물질이 대사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이건 흔히 이제 신진 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신진 대사. 신진 대사가 뭐예요? 물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한 드립을 치려 그랬는데 참겠어. 막 사명 대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신진 대사. 스님 이름. 미안해. 아, 이건 아닌데. 그런 표정인데. 자,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물질 대사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세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 몸의 기능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제 이제 얘기했듯이, 하나 다쳐. 만약에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야. 찔리면, 세포 터져서 죽겠지. 뿡! 죽는 거야, 그냥. 실제로, 세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세균. 세균은 단세포잖아요? 네. 곰팡이 같은 거 안 쓸게 하는 방법. 우리가 염장, 당장 하잖아요? 염장, 당장이 뭘까요? 라는 표정인데. 염장은 소금에 절이는 거. 당장은 설탕에 절이는 거. 뭐, 보통 겨울 되면 생강차 이런 거 담글 때, 생강차, 레몬차 할 때 어떻게? 설탕 엄청 넣잖아. 네. 거의 곰팡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세균이 거기 앉잖아? 그 염도나 당도가 높잖아요. 그럼 세균이 수분을 뺏겨. 그럼 죽어버려. 세포가 단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목탕 가서 죽나요? 아니요. 안 죽죠. 목탕에 땅에 담고 있어. 손발이 쪼글쪼글해지잖아. 그럼 왜 그래?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만약에 우리 몸에 세포가 하나였으면 물을 계속 흡수하다가 용혈 현상이 일어나요. 세포가 펑하고 터지는 거예요. 뻑 터져 죽어요. 뻑 터져 죽어. 세포가 단 하나라면. 하지만 여러 개 세포가 있으니까 좀 죽더라도 바로 재생해버리면 되겠지. 네.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보다는 통 삼겹살이 훨씬 덜 익는 거. 열이 안쪽으로 덜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제 한천 가지고, 한천 가지고 이제 이런 실험을 가끔 해요. 뭐 한천인데 일자리 한천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게 111이 되면, 자, 얘 부피는 얼마야, 부피? 1. 부피는 1 세제곱센티미터죠? 표면적. 표면적은 얼마야? 6 제곱센티미터죠? 근데 얘가 만약에 2로 들어간다고 해보자. 2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야? 8이요. 8 세제곱센티미터. 하지만 표면적은 얼마가 돼요? 24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얘가 이제 3×3이 되는 거야. 부피는 27이지만
표면 대각은 얼마가 되거려? 50. 9×6이 54죠.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 부피분의 표면 대각의 비율이 여기 6,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어때? 부피에 대한 표면 대각의 비율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질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되는 거지. 표면 대각에 비해서 안쪽에 채워야 될 게 점점 어때? 부피가 더 작아.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쵸? 표면 대각이 넓어야 우리 그 소장의 융털이나 폐포 같은 경우도 표면 대각이 넓혀서 물질 간의 접촉을 늘려가지고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하잖아요. 중2 때 배웠죠? 네. 근데 여기는 효율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잘게 쪼개주는 거지. 잘게 쪼개주면 일자리로 바꿔주면 이때 이제 표면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야.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많이 있죠. 갑자기 계산이 싫어졌어. 많이 있으니까 부피는 똑같은데 표면 되게 엄청나게 늘어나겠지. 훨씬 원활하게 물질 교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면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 우리 몸에서 세포가 하는 일이 뭐야? 여러 가지를 하죠. 우리 몸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는 일하는 게 중요해요? 분열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시간이 긴 게 좋겠지. 분열하는 시간은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세포의 주기를 살펴보면 세포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세포 주기가 이렇게 한 사이클이라고 해봅시다. 세포의 삶, 하늘 세포의 삶, 하늘 세포의 삶.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대부분의 기간은 다 뭐고? 대부분의 기간은 다 뭐고? 세포가 기능을 하는 단계고 여기만 뭐야? 여기만 뭐가 돼? 이게 분열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야?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간은 간기라고 부릅니다. 간기. 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간기가 길어요? 분열기가 길어요? 간기가 훨 길죠? 훨씬 긴 거야, 간기가. 근데 이 간기도 이제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쪼개요. 그래서 세 개의 단계로 구분이 돼. 그 중에서, 자, 그러면 각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 분열이 막 끝났죠? 분열이 막 끝났잖아? 네. 그럼 세포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세포 안에 물질들도 충분할까, 아니면 부족할까? 부족하겠지. 그러면 요 시간에는 주로 뭘 하겠어? 요 시간 주로 뭘 할까요? 크기를. 세포의 크기를 늘리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시기겠지?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하느냐? 세포의 생장에 열심히 열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세포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를 키웠으니까 이제 세포는 기능을 수행을 할 거야. 기능을 수행을 할 때 그럼 이 단계는 뭘 하느냐? 이 시기에는 그 다음 분열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열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몽둥이 뭐가 없으면 몸이 절대 안 움직여? 뇌가 더 안 움직여. 즉 세포도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핵. 그치, 핵이 있어야지. 핵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물. DNA 들어있었죠? 네. DNA가 들어있잖아. DNA에 유전물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그 DNA를 뭐 하는 기간? DNA를 복제하는 기간이 들어가야지. DNA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DNA를 복제를 해야 그 다음부터 분열을 해서 세포가 또 그대로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DNA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 기간. 마지막 요 기간. 만약에 내일이 수학여행이라고 했어. 수학여행. 내일이 수학여행.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가방 쓰. 아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옷부터 싸야지. 옷부터 있어. 옷부터 사야지. 어? 코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옷 고르고 그 다음 할게 뭐야? 가방 싸야죠.
그다음 가방 싸고. 그다음 할 일은 뭐예요? 가방에 뭐 넣어야 돼? 밤새 놀 것들 챙겨 넣어야죠. 이렇게 C2H5O H5O H도 좀 챙기고. 그게 뭔가요? 라는 표정인데. 그게 뭔가요? 라는 표정인데. 네, 뭔지 알잖아. 그거를 좀 어떻게 물에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한 10% 정도 희석을 시켜서 들고 가야지. 어디에? 물통에. 슬슬 감이 오나? 감이에요.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지. 소주. 아. 소주. 알코올 얘기한 거였어. 그런 거 챙기면 안 돼. 그런 거 챙기면. 그러니까, 즉, 내일 수학여행이면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될 거. 맨몸으로 가면 욕먹죠. 네. 맨몸으로 친구들한테. 나 세면도 안 갖고 와서 좀 빌려줘. 얼마 민폐야. 나 칫솔 안 갖고 왔는데 니 칫솔 있을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역시 여기는 뭐 해야 돼? 분열을 준비해야 되지. 그럼 이제 이거 이 시기에는 뭐냐?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야. 이게 웬만한 기본적인 세포들의 일생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분열을 끝내고 이제 두 개가 되잖아. 그 두 개가 각각 또 요 기간을 거치고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 세포의 삶이에요. 세포는 왜 태어나? 몸의 기능 수행이라고 결국엔 다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세포는 계속 쪼개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지면서 몸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 근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성장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왜 그래? 새로 만드는 거랑 죽는 거랑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그리고 젊을 때 머리 잘 안 쓰면 어떻게 돼? 나중에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죽어나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알츠하이머지. 알츠하이머. 계속 이제 세포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럼 우리 몸에서 기능이 별로 안 하네. 쓸모없어. 폐지. 사라지거든. 우리 몸의 근육도 계속 움직여줘야 근육이 크잖아요. 네. 아니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근육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누워만 있다. 사람이 24시간 내내 누워만 있잖아. 그럼 한 달 누워있다고 쳐봐. 그럼 못 걸어다 돼. 근육이 퇴화해야 돼. 다시 근육을 키우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런 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는 이렇게 뺑글뺑글 굴러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가자면 여기다 이제 각각의 이름을 조금씩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분열기도 우리가 보통 이제 M기라고 불러요. M기라고 불러요. 세포 생장 기간을 이때를 G1기. G1기. DNA 복제 기간을 우리가 S기. S기. 그리고 분열 준비한 이 기간을 G2라고 부릅니다. G2. 알겠어요?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포가 한 사이클을 돌 때, 하나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이제 볼 그래프예요. 엄청 고심을 엄청 고심을 해야 그랬습니다. 자, G1 S기, G2기 N기. 이것이 뭔지 이렇게 보죠. 이게 뭐냐면 이게 DNA 상대량이라는 거예요. DNA 상대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봐요. G1기는 이제 막 분열을 끝냈으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요. 출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나는 S기지. 네. S기니까 어때? 이때는 뭐 한다고? DNA를 복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뻥튀기 되는 거예요. S기에서 DNA를 복제를 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G2기가 이렇게 가겠지. 그냥 분열계는 뭐해? 세포가 분열되죠. 네. 이거 어때? DNA가 어떻게 될까?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이렇게 딱 쪼개지잖아. 연체가 절반 줄어들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세포의 DNA 상대량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여기는 뭐가 있고 아까 요놈 있었잖아요. 요놈. 실제로 지원 게 여기 나타나 안 나타나? 실제로 지연계 여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분열기 때만 연극체 보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어떤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 그림을 다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부분이지. 알겠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포의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포 분열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열기를 확대를 해볼 거예요. 분열기를 확대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기관은 G1, S기, G2기를 다 묶어서 그냥 간기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기의 세포를 보면 간기의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중요 기관들만 나타내 볼게요. 자, 이게 간기의 세포예요. 간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죠? 네. 자, 간기. 간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핵이 있고 그다음 염색체가 존재하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이 분열기에서 맨 첫 단계는 뭐가 되느냐? 분열 전기가 있어요. 전기. 전, 중, 후, 말로 구분되는데 전, 중, 후, 말 총에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전기 단계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안 예뻐. 자, 전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이제 염색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염색체가 출현을 해요. 보기 편하게 두 쌍만 딱 그리도록 할게요. 두 쌍만 딱 그리겠습니다. 이게 분열 전기예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간기와 비교해서 전기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염색사가 염색으로 바뀌었고. 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요 동그라미가 인이에요. 인. 요 피 아니야, 피. 피는 아니에요. 아. 이 물, 불피인 줄 알았어? 그 인 덩어리 아니에요. 인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기관. 인이라고 하는 기관. 리보솜이라고 하는 그 단백, 뭐라 해야 되지?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합성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리보솜이 많이 뭉쳐있어서 동그랗게 보여요. 정리되면 드디어 뭐가 나타나죠? 염색체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염색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 끝에 보면은 요런 기관이 나와 있어요. 이걸 중심립, 중심체라고 불러요.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중심체 덕분에 이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중심체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전기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전, 중, 후, 말이라고 했잖아? 중기로 갑니다, 중기. 중기. 가운데 중자잖아요? 아주 얘들이 일을 잘해. 일을 아주 잘해. 가운데 중자잖아? 그래서 우리 참 보기도 편하게 얘들이 일렬로 딱 서줘요. 일렬로 딱 섭니다. 일렬로 딱 서는 거. 이렇게 서고 일렬로 딱 서주는 거. 그리고 아까 봤던 중심체 있잖아. 중심체. 중심립. 여기서 이제 방추사라고 하는 이런 실 같은 게 이렇게 딱 가운데 붙어. 예를 들면 확대해서 보자면, 특징 몇 가지 좀 짚어줄게요. 자, 요 하얀 실을 뭐라고 하냐면 방추사라고 해요. 방추사. 이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양 끝으로 끌어주는 실의 역할을 합니다. 방추사가 달라붙어. 그리고 이제 여기, 중심립. 이 방추사를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방추사 어디에 붙느냐? 여기 가운데 부분인 동원체라는 곳에 붙어다. 동원체. 이 동원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염색체가 만들어진 약간 홀쭉하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여기도 다 염색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나름을 만들어 보면 약간 홀쭉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동원체 방추사가 붙는 지점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원체, 중심체, 방추사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붙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양쪽에 끌어당기겠지. 쫙 끌어당기면
아, 그게 중기의 특성은 뭐냐면 전기는 말고 흩어져 있잖아. 중기는 일로 나란히 딱 서죠. 네. 그래서 우리 염색체를 관찰을 할 때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중기입니다. 중기. 아까 220이 보면은 뭐 있어? 핵형 분석이란 거 있죠. 네. 여러분 사진 막 찍어놨잖아. 요게 언제 찍은 거야? 요때 찍었어요. 요때. 중기 딱 찍은 겁니다. 아주 그림이 깔끔하게 잘 나와있죠. 그림이 깔끔하게 잘 나와있지. 거기 보면 분명히 상대형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남자 2번 봐봐. 모양 같아요? 아니요. 하나는 일자로지고 한쪽은 여기 구부러져 있지. 네. 모양이 다른데 왜 상대형체야? 만든 놈 마음이겠지? 가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실모양이라고 했잖아. 얘네가 이렇게 딱딱하게 고체일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을까 이렇게? 흐물흐물합니다. 흔들흔들하는 거. 그러니까 순간 이거 팍 찍은 거야.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찍은 건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없겠지. 학교에 있는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보일까 하는 제가? 절대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흐물흐물한 상태로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여기 세포질 속에 이렇게 녹아있어. 길이는 똑같아. 네. 이 굽어져 있는 거는 딱 굽어져 있을 때 찍어서 그런 거지 원래 이 굽은 모양이 아니에요. 알겠죠? 중기 때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고 그 다음에 중기를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 후기로 갑니다.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 후기에서는 이제 잘 끌려가게 이렇게 쫄쫄쫄쫄 끌려가고 이렇게 이렇게 끌려가요. 차분히 끌려갑니다. 이렇게 양 끝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후기. 후기 딱 되고 이제 이게 말기쯤 되면은 양 끝으로 이제 거의 다 몰려요. 자, 이제 그다음 어디로 갈 거냐? 이제 말기로 갑니다. 말기. 말기. 말기라고 이제 좀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폐암 말기 이런 거죠. 끝 맞다 써서. 자, 말기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그림. 어씨. 아니, 이 그림 영 다시 합니다. 그림 영 다시 돼. 이번 것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랑. 말기 말기 말기가 되면 모른 척해. 아 이해했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미드의 표정을 보니 저건 대체 뭔가 라는 말도 시작했어. 그래서 아이고 아유 아이 부끄러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끝으로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다 끌려 들어왔고 들어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끌려 들어왔습니다. 끌려 다 들어왔고 다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세포의 모양이 어때요? 원래는 커다란 원이었는데 여기는 두 개로 쪼개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두 개로 쪼개진 준비를 하고 있잖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동물, 이거는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염색체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세포 분열할 때 순서를 보면은 뭐부터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염색체부터 일단 먼저 분리가 되고 있죠. 염색체부터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 뭐 이상 판 같은 게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의 순서는 뭐부터냐? 첫 번째 뭐부터냐면 핵분열부터예요. 핵분열. 핵분열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하느냐? 세포질을 분열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세포 소기관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이제 분열이니까 세포들이 쪼개지면서 이 안에 이제 여러 세포 소형들이 녹아있을 거 아니에요. 녹아있다 보니 둥둥 떠다니겠죠.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는 안에서 밖으로 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세포 막세. 세모는 뭐야? 세포 세포 막이 어떻게 된다? 항입이 된다. 항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밖에 사는 거 여기 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가운데 있는 이름이 세포판이에요. 세포판이 형성됩니다. 알겠어요? 세포판이 형성된 거. 그러니까 지금 식물은 안에서 밖으로. 나중에 이 세포판은 뭐가 될까? 세포벽. 그치, 세포벽이 됩니다. 세포막은 이게 들어가면 뽕 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단계로 가서 보면, 최종 단계로 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하나의 세포가 지금 몇 개의 세포로?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게 뭐다? 우리 몸에서의 세포 분열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열을 뭐라고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잖아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래서 이러한 단계의 세포 분열을 뭐라고 합니다? 체 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요. 체 세포 분열. 됐나요? 세포 분열은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가지의 세포들이 분열하는 방법. 체 분열이 있고 또 하나는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이 있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세포 분열. 이거는 평생 하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하잖아. 안 그러면 우리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그 세포의 생존기간이 다 비슷비슷하겠지? 네. 그러진 않아. 오래간. 신경세포는 태어나면 초기에는 많이 만들어져요. 어릴 때. 그러나 얘네들은 분열을 해야 돼. 분열을 안 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분열을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경 끊어지면 끝장나는 거지. 끊어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죠. 그럼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의 이제 특징적인 것만 좀 짚어줄게요. 특징적인 것만. 첫 번째, 이제 1번 세포 분열. 자, 분열 횟수는 지금 몇 번이야? 세포 분열 지금 분열 몇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생겨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분열 횟수는 1회야, 1회. 1회 분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염색체의 수는 어때요? 염색체는 어떻게 됐냐? 자, 시작할 때 염색체 몇 개였어? 네 개였죠. 끝나고 나니까 지금 몇 개야? 각각 네 개씩 들어있죠. 네. 염색체 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EN에서 그대로 EN. 유지가 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DNA 형태예요. 기행의 성질형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그림 보면 돼요. 처음에 갈 때 여기서 출발했지. 네. 다시 복제해서 뻥튀기가 됐지만 다시 어떻게 됐어? 분열 끝나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죠? 네. DNA 성질형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성질형 유지가 되고 있지요. 그럼 네 번째. 자, 딸세포. 딸세포 수는 몇 개예요? 딸세포라는 건 분열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세포의 개수죠? 몇 개야? 네. 네 개. 두 개죠, 두 개. 딸세포 수는 두 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 목적은 그,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하기 위해서? 생장을 하기 위해서, 생장.
우리 몸이 크는 거지. 두 번째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상처나면 채워야지. 네. 복합 마데카솔 아무리 발라도 세포 분열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마데카솔 광고 아니에요. 후시드 좋아요? 마데카솔 꼭 좋아요? 후시드님. 아 후시드 좋아요? 미안해. 다음 후시드를 해줄게. 다음에 재생.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 뭐가 있을까요? 자 봐봐. 한 개가 두 개가 됐죠? 네. 생긴 건 똑같아 달라? 똑같아. 똑같지? 어제 봤던 뭐랑 비슷하지 않아? 어제 우리 뭐 봤지? 생식. 생식 중에서도 무성생식이 있었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모체랑 딸새포, 두 개의 딸새포, 모체랑 딸새포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뭐랑 비슷해요? 분열법. 그렇지, 분열법이랑 비슷하죠. 세포 분열이 곧 뭐야? 생식과 같은 거지. 반대꺼 집신벌레나 아메바나 이런 애들은 분열 한번 해버리고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생식. 그치? 생식도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곧 생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일부 생물 같은 경우 사람 해당 안 되겠죠. 네. 단세포 생물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치?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세포 분열.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을 하는 곳은 어디냐라는 거지. 체세포 분열을 하는 곳. 자, 이거는 좀 이제 아이고. 내가 너무 꾸석재다 몰았다. 생각을 못했네. 이걸 좀 밑으로 하고 여기다 쓸 거. 자, 여섯 번째. 장소, 장소. 장소. 아니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 여기다 쓸게요. 조금이라도 위쪽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아. 6번, 장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 장소.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동물 같은 거. 우리 몸 체세포 분열 안 일어난 장소. 없어요. 온몸에서 다 일어납니다. 즉, 동물은 온 몸에서 일어납니다. 동물은 온 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식물은 좀 달라. 식물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식물은 어디서 일어났냐? 주민 거를 물어보면 너무 제가 나쁜 놈인가요? 주민 댓글 물어보면? 자, 식물에서 연구 조직이 있었고 분열 조직이 있었어요. 혹시 분열 조직이 어디였는지 기억나? 딱 두 군데 있는데 식물에는. 생장점. 어, 그렇지. 생장점. 또 하나네. 형성층. 어, 그렇죠. 형성층 있어. 자, 생장층 어디에 있어? 뿌리에 있죠? 네. 형성층은 줄기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만 일어나요.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물 목 따 아이씨, 목을 따 목을 따먹겠지. 여기서만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나무 있잖아, 나무. 네.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버리면 거기는 그대로 그냥 파여있어. 계속 파여있어 거기는. 왜? 분열이 안 일어나니까. 나무 껍질은 이미 죽은 세포가 밀려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나머지! 그럼 식물의 모든 몸에 있는 세포들 여기 분열 조직 제외하고는 분열한 세포들 제외하고는 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모여있는 조직들을 연구 조직이라고 하죠. 연구 조직. 뭐, 유조직. 그 다음에 뭐, 통도 조직. 통도 조직. 통로가 되는. 뭐, 물관 체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기계 조직. 기계 조직. 딱딱한데. 그, 뭐냐, 이거. 셀룰로스 좀 많은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더라? 뭐 표피 조직. 겉 껍데기. 아까 얘기했던 나무 껍데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알겠나요? 이게 뭐다? 체세포 분열이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시간이 30분이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 볼 겁니다. 이제 생기세포 분열 봐야지. 생기세포 분열은 얘보단 조금 복잡해. 얘보단 좀 복잡해요. 생기세포 분열은 헛소리 안 하고 빨리 해야겠다.
이상한 드림은 실시간이 없을 것 같아. 자, 다음은 생색 오늘입니다. 생색 오늘은 목적이 단 하나야. 뭘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그게 다예요. 생색고 그냥 볼 건데 이번엔 아까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써놓고 시작하겠어. 미리 써놓고 시작하겠어요. 생식 세포. 이렇게 비워두면 이제 이따가 쓸 공간이 되겠지? 내가 요즘에 이제 A4에다 정리를 안 해. 옛날에 좀 했는데. 아다 보니까 이제 판서에 약간 그게 좀 간간하게 밀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해하세요? 자, 얘네도 똑같아.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체 분열을 한 번 했잖아요. 얘네들은 분열이 두 번 있어, 두 번. 두 번 있는데, 어떻게 분열을 하느냐. 먼저 뭐가 있어? 똑같이 간기가 있어요. 똑같이 간기가 있습니다. 간기가 있고, 간기 다음에 이제 뭐해? 전기가 되겠지, 전기. 전기가 되면서, 전기되면서 염색체들이 출현을 합니다. 너무 흰색을 썼나? 이렇게 출현해요. 자, 전기죠, 전기. 아까 이제 했던 거니까 이제 간단히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하나가 있어.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이제 체분열 같은 경우 전기가 이제 이런 형태였잖아. 네. 근데 여기는 조금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다릅니다. 똑같은 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약간 차이가 있어. 아까와의 차이가 좀 보여요? 네. 뭐가 있어? 차이점이? 가운데로 몰렸어. 가운데로 몰렸고 또 하나 차이가 뭐야?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어있지? 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붙어있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가 염색체. 이가라고 하는 건 가깔자 써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용 같은 경우는 일가 양면 뭐 이가 음이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가 값이 두 개라는 거. 더블이다 더블. 묶여 있는 거. 그래서 염색체 한 개냐 그건 아니야. 여기서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얘도 두 개를 읽어줘. 근데 이제 상동 염색체가 아주 가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왜 붙을까?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중기에서 이제 밝혀집니다. 왜 중기에서 밝혀지느냐 아니라 왜 붙느냐? 얘네가 뭐 해야 돼? 생식세포 분열은 중요한 게 뭐야? 숫자가 절반을 줄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수가 줄다라고 해서 수가 감소해서 감수 분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붙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방수가 형성이 되겠지? 방수가 형성이 이게 이제 중기야, 중기. 그럼 이제 분열이 되는데 체색 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쪼개졌어? 하나의 염색체가 각각의 분체로 나눠졌죠? 네.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어떻게 나눠지느냐? 후기 때 분열을 하는데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후기를 시작해서 이제 말기가 되면 아까 봤듯이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항립이 일어나고 식물에 이제 세포판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서 이제 각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이게 이제 말기 가 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분열을 했잖아. 그럼 요 상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분열을 했잖아? 근데 염색사로 분리가 안 되네.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돼. 다시 전기가 왔어요. 근데 아까의 전기와는 좀 차이가 있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 쓱쓱. 이제 얘네가 이제 또 가운데로 딱 하는 거야. 가운데로 딱 하는 거야. 가운데로 가서 또 방수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자, 중기. 지루한가요? 네. 네. 아, 지루해? 아니요. 아, 미안해. 빨리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림 그리기엔 좀. 내가 그렇게 빠르게 못 그려서. 이제 후기가 되면 가까이 그냥 나눠지고. 아, 내가 이거 몇 년째 그려오고 있는데. 아, 그릴 때마다 항상 이게 뭔가 항상 숨차. 아, 점점 이제 삐뚤삐뚤해지는 거지. 아까 내가 점성적으로 했잖아. 점점 그래서 이제 말도 이제 필요 없어. 그냥 해. 자, 이제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이제 몇 개가 나와요? 네 개.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상태를 보자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분열을 지금 몇 번 했어?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했죠? 네. 연속으로 이해를 했고, 중간에 지금 뭐가 생략이 돼 있어? 뒤에 복제 과정이 없죠?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G1, S2, G2기. 이제 여기다 M기인데 M1, M2 이렇게 나누죠. 분열을 두 번 했으니까. 자, 그때 이제 DNA 상대량을 보면 DNA 상대량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출발을 했죠. 그리고 S기에서 뻥튀기 합니다. G2로 넘어갔지? G2로 넘어갔어요. 근데 M1기에서 이제 분열을 한번 했잖아. 분열 한번 했죠? 그치? 분열하고 나서 너무 앞쪽으로 그렸네요. 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분열을 또 어때? 한 번 더 하지. 그러니까 DNA 양이 또 줄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처음 시작은 여기였는데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네. DNA 분열 한 번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색 수를 보자. 원래는 몇 개였어? 네 개 있었죠. 네. 근데 끝나면서 봤더니 염색 수가 절반이잖아. 그쵸? 이게 이제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의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자, 분열 횟수. 분열 횟수 몇 번이에요? 자, 두 번. 2회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연속 2회에 걸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 염색체 수. 염색체 수. 반으로 줄었어. 그치. 그니까, 2N에서 뭐가 돼? N으로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자, DNA 상대량. 얘도 반으로 줄었죠? 네. 즉, 반만 돼요. 그 다음에 또 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지? 특징적인 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금?
뭐가 나타났다? 입가 연색체. 그렇지. 입가 연색체가 출현했다. 그 다음에 얘의 목적은 뭐예요? 생식분열하는 목적. 생식. 말 그대로 생식이죠, 생식. 생식생식. 특히 이제 어떤 생식? 유성생식이야. 관계된 거고. 그러면, 어디서 하나? 장소. 장소지, 장소. 자, 동물과 식물이도 장소가 또 달라요. 동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어날까? 자, 암, 수로 하자면. 여자는 어디서? 난소. 그렇지. 난소에서 일어난 거야. 얘는 정소에서 일어난 거야. 자, 식물은 어때요, 식물? 어제 암수 잠깐 얘기했었어요. 암나무, 암꽃, 뭐 있어요? 그 안에, 자, 암술, 미씨라고 해요, 미씨. 미씨라고 하는 암술, 수컷은 수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꽃밥이라고 해요, 꽃밥. 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식물과 동물에서의 장소. 특정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생식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식 기관. 알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열을 두 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지어줍니다. 구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일분열이라고. 그래서 이걸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혹은 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 감수 제 1분열. 그 다음에 요 밑을, 얘가 2분열.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열, 2분열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이 감수는 언제 그럼 출현했어? 1분열, 전기에 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 1분열에서는 지금 뭐가 분열이 되고 있어? 뭐가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 뭐가 각각 쪼개지고 있냐? 상동 염색체 각각 쪼개지고 있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 다음에 2분열은 지금 뭐가 분리되고 있어?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생색 분열, 감수 분열의 특징이에요. 같은 문장 하나 써줄게요. 감수 분열. 아까 분명히 다섯 개였는데 이번에는 특징을 썼는데 뭔가 빠진, 뭐 빠졌을까? 뭘 빼본 거지 내가? 아, 정말. 아, 아닌데. 아, 목적, 목적. 목적 했는데. 모르겠다. 뭐 다 했겠지, 뭐. 다 했을 거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 뭐, 그게 뭔지 알아? 아까 이제 1, 2, 3, 4, 5 써놨었잖아. 안 썼어, 또. 쓰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그림이 이제 어떤 게 있냐. 이제 세로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226에 보면 226, 226, 227 보면은 세로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죠. 생색 분열, 유전자 다양성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227 아래쪽에 보면. 그치. 자, 분명히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뭐가 있다? 유전자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서로 같은 형질을 결정하지만 꼭 똑같이 나는 이 유전자를 뭐라고 해요? 대립 유전자라고 하죠. 이 대립 유전자 각각 뭐가 들어가는지가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large A가 있고 여기에 small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large A를 줄 수가 있고 여기 large A겠지만
여기는 뭘 갖고 있어? 스몰 A를 갖고 있잖아. 그럼 내가 내 자식한테 얘를 주느냐 얘를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특성은 같아질까 달라질까? 달라지겠지. 그다음에 또 여기는 라지 B가 있고 여기는 스몰 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라지에게 1로 갈 때 무조건 라지 B가 1로 간다면 보장은 없잖아. 네. 스몰 B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스몰 B가 올 수 있는 거고 이쪽으로 라지 B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몇 가지가 나와? 라지 A랑 라지 B가 붙을 수도 있고 스몰 A랑 스몰 B가 붙을 수도 있고 라지 A랑 스몰 B가 붙을 수도 있고 스몰 A랑 라지 B가 붙을 수도 있는 네 가지의 생색을 만들겠지. 근데 사람은 연속해야 몇 개야? 46개, 23쌍이잖아. 네.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생색들의 종류가 몇 개냐 될까? 염색체만 따져도 2에 13제곱이 되는 거지. 이 정도의 생색을 만들 수 있어. 한 방에 만든 생색 뽑아. 보통 남자는 정자를 2억에서 3억 개 만들거든요. 한 방 뽑을 때. 그럼 거기는 정자가 다 똑같은 게 정자일까? 다 다르겠죠. 네. 근데 남자에서 만드는 정자가 이만큼. 근데 여자에서 나오는 남자도 이따만큼. 그러면 확률상으로 우리 민승이가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으니까 나랑 똑같은 복제인간이 나올 확률이 제로지 제로. 그럼 이 세상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지? 네. 아니요. 존재할 수 있어요. 이 희박 확률을 뚫고 존재한다고요? 아니라 나랑 유전적 특성이 동일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도플갱어. 이 세상에 도플갱어 존재해요. 가 아니고. 방금 이제 끌려올라 그랬지. 좀만 더 꼬셨으면 돼. 넘어올 수 있었는데 아쉽구만. 쌍둥이 쌍둥이 일라식 쌍둥이는 유전적 특성이 동일하잖아요. 다음 시간 아니구나. 요거는 이제 나중에 6단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 거기다가 하나 염색체에는 유전자 하나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은 23쌍밖에 없지만 유전자는 18,000개잖아. 그 안에 열 유전자가 서로 이 이감실을 만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유전자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다양성은 훨씬 증가하겠지.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얘기를 했을 때 유성생식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적응력이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되고 무작위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다양성은 증가한다. 거기 교차까지 끼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0, 제로에 가까운 거지. 진짜 딱 0이야.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우리 부모님이 내가 너 마음에 든 거야. 내가 너 마음에 든 거야. 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려나? 가정을 하는 거지. 알았어. 민승이를 할게. 민승이가 너무 예쁘고 착하고 부모님 마음이 너무 많이,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야. 그래서 아 민승이 닮은 딸이 또 낳자. 동생 한 명 더 낳자.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겠지. 확률상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거 더 빠른 게 뭐야? 그냥 복제인과 연관고신 빨라요. 응? 똑같은 아이가 불가능 가까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 되게 소중하다.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자신은 몇 억분의 일의 확률을 뚫고 제일 먼저 수정이 된 정자 아니냐. 정자 남자 만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신은 소중하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누가 보통 댓글을 달죠. 너나 나나 어차피 다 그 경쟁 뚫고 온 거라고. 어차피 이래라는 경쟁이다. 1등을 원하는 그 안에 1등과 꼴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누가 힘 빼는 댓글을 하나 달아놓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나라는 존재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도 되는 거지. 본인에게 만족하십니까? 별로 만족 안 하는구나. 만족하고 살아 충분해요. 네.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 알겠죠? 여기 보시면 되겠고. 뭐 때문에 하는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났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딸세포 몇 개 만들어? 하나의 세포가 나눠져서 딸세포 몇 개 만들어요? 4개. 아 그렇죠. 4개 만든다. 이걸 빼먹었네. 체세포는 2개였죠? 네. 생세포 분열이랑 체세포 분열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 안 났으니까 넘어갈 뻔 했네. 네. 그림 보면 안 한 거니까.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세포분열의 세포는 몇 가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다음에, 자, 이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리고 체세포분열을 통해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사단원의 전반부 파트예요. 이제 후반부는 이제 그 초점이 이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사람의 생기세포의 종류는 뭐고, 그 다음에 생기기관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다음에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쭉 할 거예요. 일종의 성교육 시간인데, 성교육 시간에, 초등, 중등 성교육 시간에 이제 좀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하지 마라를 배웠다면, 이제 정확히 이제 얘가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서서히 발달을 하고, 이런 걸 차근차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기다렸죠? 뭔가 멀뚱멀뚱 보는 게 이 말을 좀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자, 숙제는, 오씨. 하나 빼먹었다. 체세포 분열이랑 생세포 분열 관찰하는 걸 빼먹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 그렇다고 이 뒤에 이어버리면, 한 20분 넘게 설명해야 되나. 아씨. 왜 이걸 빼먹었지? 나중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정리해서 할게요. 네. 그렇죠?